네, 현대글로비스 오늘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빠진 종목을 사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많이 빠져 있고 가격 조정이 많이 받았고요. 아, 이제 주식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아, 주변의 이제 시황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속해져 있는 테마군이나 업종군이 어디냐면 해상 운송 쪽이에요. 최근에 이제 해상 운송 쪽에 긍정적인 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이 HMM, KSS해운 그리고 뭐 대한해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상해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전일에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은 서서히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HMM이 4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흐름을 딱 보면은 별로예요. 예, 별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HMM 그냥 네. 차트 밀어볼게요. 감독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별로라 했는데 올라가네요. 2.4%. 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래도 올라가네, 그죠? 예. 네,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분위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운송 쪽을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네. 아, 그러면 좀 업황이 좀 약하면은 조금 기업 이벤트가 있는 종목을 좀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죠. 그게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아시겠지만 PCC 5천억 신규 계약 체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글로벌 완성차에 대한 신규 수주를 받았다는 거고 앞전에 그 폭스바겐으로부터도 운송 관련된 계약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운반선 부분에서 실적을 견인했는데 이번 5천억 규모가 현대글로비스의 전체 매출의 2%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운송이라는 그 사업 섹터로 봤을 때는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2%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글로비스의 사업부 중에서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높은 쪽이 물류 대란 쪽이에요. 물류 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비계열 물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또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최근에 또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자, 이 중에서, 자,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현대차, 자, 추세를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좋다. 기아 좋다. 현대 모비스 좋다. 현대 위아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 흐름 못 잡은 거죠. 근데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 전방 산업에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내년에도 판매량이 뭐 친환경차든 어떤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면은 운송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내년도 성장성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현대기아 물량이 8천억 수준인데 5천억에 달하는 비계열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제는 1위 자리도 넘볼 수 있는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4분기 실적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지금 12월 15일 지났죠. 자, 4분기 실적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지금 17만 원입니다. 네, 싸다. 그죠?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가격에서 단번 올라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분할해서 모아 가시면은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7만 원이잖아요. 17만 원인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하방만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하방은 제가 볼 때는 15만 원 정도만 제한시키면은 충분히 상방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